남옥 30일. 익살맞게 생긴 쥐아이가 팝콘을 버석버석 씹으며 진열된 초상화를 기웃댄다. May I help you? 나는 장사를 시작했다. 점점 오후의 손님들로 매장이 붐비기 시작한다. 미숙이도 나도 양키들을 상대로 잘 돌지 않는 혀로 영어를 짓거려야 했고 오키도 씨도 어느 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언니, 언니가 낮에 한 소리 난 영 못 잊겠어요. 셔터를 내린 후 그녀는 쪼르르 내게로 와서 낮이 이야기를 이으려 했다. 미안해. 그게 아마 상소리였나 보지? 동물에게나 쓰는. 난 늘 들어서 그만 무심했어. 사람은 아마 혼혈이라고 하든가. 나는 더듬거리며 사과를 했다. 우리는 같이 거리로 나와 어디라는 방향도 없이 걸었다. 혼혈이고 잡종이고 마찬가지지 뭐. 중요한 건 내가 애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것도 예언 속에 드나?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은 필연이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무슨 소린지. 그녀가 자꾸 까다로운 소리를 할 것 같아 성가셨다.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부터 놓여나 피곤한 몸을 마음껏 흐느적대며 내 일을 생각하고 별과 상가의 불빛을 보고 그 다음은 어둠과 추위에 나를 팽개쳐야 하고 꼭 나 혼자만 해야 할 일들로 난 꽤나 바쁜 몸이었다. 집이 어느 쪽이지? 버스를 타야지. 난 걸을 텐데. 나는 그녀의 꽁꽁 언 손을 정답게 정류장으로 잡아 끌며 서둘렀다. 그녀가 걷는다면 나는 또 딴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니 우선은 우리가 각각 집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볼 일이었다. 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나하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가요. 그녀는 울상이 되며 나에게 밀착해왔다. 빨리 가봐야지.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응, 기다리라죠? 내가 뭐 어린애인 줄 알아요? 다방에서 좀 쉬고 얘기하다 가요.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별 수 없이 어느 2층 초라한 다방에 그녀와 마주 앉았다. 찬바람 때문인지 늘 분홍빛이던 그녀의 볼이 흘쑥했다. 검은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도 피곤하다. 그녀가 이제부터 더욱 나를 피곤하게 할 것 같아 두렵다. 나는 유리창에 관자놀이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졸음이 달콤하게 밀려왔다. 언니, 커피 식겠어. 그녀가 자기 커피는 마시지 않은 채 나를 체근했다. 나는 미지근한 찻잔을 손바닥으로 안았을 뿐 그 까만 물을 마실 일이 왠지 난감했다. 언니, 나 미국 가는 거 그만둘까봐. 왜? 난 좀 반가웠다. 언니 때문에, 잡종 때문에. 또 잡종이야? 혼혈이라도? 그리고 미국에서야 혼혈에 대한 편견이 설마 여기 같으려고. 미국이란 게 거대한 혼혈 아니겠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운 건 실은 언니가 낮에 한 소리가 나에게 까맣게 잊고 있는 걸 번개처럼 확 일깨워줬단 말이에요. 뭘? 미국 가는 것 말고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를테면
결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죠. 아기를 낳으려면 치러야 할 과정이랄까. 그런 걸 그 PFC와 갖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요. 그녀는 양미간을 곱게 찌푸렸다. 나는 그녀의 말을 잘 이해 못하면서 그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미국도 가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뭔데? 난 마지못해 한마디 했다. 남자와 여자와의 최초의 접촉이 황홀하리라는 꿈요. 그 꿈을 그 PFC가 엉망으로 만들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너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맹랑한 생각만 해댔었구나. 아니요. 그 생각은 언니가 잡종하는 순간 일순에 해버렸어요. 실은 그런 생각은 늘 있으면서도 내가 덮어두었던 걸 얇게 어설프게 미국 간다는 꿈으로 덮었던 것을 언니가 벗겨준 것 뿐이에요. 나는 얼떨떨해서 서툴게 웃었다. 내가 잘했다는 건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건지 짐작이 안 된 채 그녀로부터 노연하고 싶을 뿐이었다. 난 온종일 쭉 미국 가지 않고도 시궁창을 빠져나올 궁리를 했어요. 결국 언니하고 운운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다 식은 커피를 냉수 들이키듯이 홀짝 마시고 나서 어느새 볼이 붉어 있었다. 나 언니네 가 있으면 안 될까? 그녀가 비로소 결심한 듯 의외의 제안을 해왔다. 나는 다시 유리창으로 눈을 돌렸다. 어두운 뒷골목으로 난 유리창에는 아무런 풍경도 없고 다만 내 모습만 있었다. 나는 찬 유리창에 내 더운 이마를 포갰다. 콧등을 찌푸러뜨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로부터 또 난처한 대답으로부터 노연할 궁리를 하려다 말고 그런 시시한 궁리가 귀찮고 짜증스러워 호술한 유리창이 덜컹대도록 머리를 흔들었다. 다시 졸음이 안개처럼 서려왔다. 밥값은 낼게. 어느 틈에 내 옆자리로 옮겨앉은 그녀는 내 등을 정답게 감싸며 바로 귓전에 따뜻한 입김으로 속삭였다. 들꽃과 갓난 야생동물을 합친 것 같은 그녀의 독특한 체취가 풍겨왔다. 그녀가 자신이 시궁창에서도 이처럼 향기롭다는 걸 모르다니 참 답답하다. 그녀가 서 있는 땅이 시궁창이라면 내가 서 있는 땅은 지독한 한발의 땅이다. 그렇지만 그 한발의 의미를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한다. 차라리 영어로 시조를 해설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다. 남의 일로 힘들이고 난처해 하기는 정말 싫었다. 나는 시치미를 떼기로 작정했다. 이제 그만 가자. 우리들의 엄마가 기다리시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일어났다. 우리들의 엄마? 응, 너희 엄마와 우리 엄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말했다. 언니, 내가 지금 말한 건 생각해 보는 거지? 머플러를 쓰지 그래. 밖이 춥던데. 먼저 머플러로 머리를 감고 시범이라도 보이듯이 앞머리를 몇 가닥 이마로 내리며 씽긋 웃어줬다. 밥값은 낼게. 나도 그만큼은 번다. 점심을 빵으로 때웠더니 좀 출출하지? 넌 안 그래? 나는 앞장서서 어둡고 가파른 계단을 능숙하게 내려왔다.
한 길은 추웠다. 추운데 혼자는 딱 질색이다. 춥기 때문에 그녀와 좀 더 다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어떤 매듭을 짓고 싶은 눈치가 역력한 그녀에게 나는 단호히 안녕 하고 말았다. 혼자가 된 나는 배에 힘을 주고 고개를 오버끼 속에 깊이 묻었다. 그리고 비로소 시선을 내 내부로 돌렸다. 고개를 딱지 속에 쳐놓은 달팽이의 시계만큼이나 어둡고 협소한 나의 시계. 그러나 내 옹졸한 시선은 그런 좁디 좁은 시계에서만 당황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